사실 나 너 1학년 때부터 좋아했어. 그래서 내가 시 하나 썼는데 들어볼래? 넌 달달해. 어? 향수 때문인가? 그래서 맛있어. 쉬는 시간이야? 뭐래, 학교 끝났는데. 나 간다. 말도 안 되지만 연서와 같은 반이 된 후로 자꾸 황홀한 꿈을 꾼다. 이젠 환영까지 보이는 건가? 뭐지? 납친가? 저기요! 시리야! 듣고 있어요. 112에 전화 좀 해줘. 212씨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중입니다. 자그마치 10억짜리다. 그래서 가짜 와인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야 네가 따라오지. 아무리 너라도 나폴레옹 피냄새는 맡고 싶잖아. 그래도 학교 앞으로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용케도 1년을 버텼네. 약속 꼭 지키세요. 졸업하면 이런 짓 다신 안 할 거니까. 21세기부터 뱀파이어들은 더 이상 인간의 피를 직접 흡혈할 수 없게 됐고, 대신 인간의 피를 뽑아 숙성시킨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나폴레옹 와인이면 킹스턴을 제치고 바이올렛 와이너리가 업계 1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필 나는 후각과 미각이 발달하는 저주에 걸려 바이올렛 가문의 와인 소믈리에로 키워졌다. 그래, 어떤 연연서야? 헤모글로빈의 수송도를 보아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사람이며 달달하면서도 상큼한 O형의 향이 납니다. 역시 나폴레옹은 O형으로 알려져 있죠. 이 달콤한 향은 위인이 아니면 내기 힘든 향이에요. 위인의 피가 확실해요. 고등학교만 무사히 졸업하면 이 짓도 끝이다. 당시 사람들이 챙기기 어려운 영양소인 아연이 풍부한 것으로 보아
그를 자주 섭취하던. 살아있는 위인의 피냄새다. 너무 강력해. 왜 그래?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아씨. 아빠에게 들키면 죽은 목숨이야. 괜찮아, 연서야? 아, 피냄새를 너무 오랜만에 맡아서요. 이 와인은 굴을 자주 섭취하던 나폴레옹 1세의 피로 만든 와인이 틀림없습니다. 역시. 다만 나폴레옹의 혈액형은 RH-5형이에요. RH-5형의 경우 보통의 와인보다 6도 낮게 보관했어야 하는데 이건 이미 상했어요. RH-라는 게 밝혀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뭐야 그럼? 그러니까 흔세기 동안 잘못 보관돼 있었다고요? 그럼 이만 배가 고파서 전 가볼게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미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죄송해요. 못 팔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빠의 관심을 돌려놔야 해서. 바이올렛 블러드 바? 강비서. 네? 방금 무슨 달달한 냄새를 못 맡았어. 연서야 괜찮아? 닥치고 달려. 와인 냄새 말고 말입니까? 연서야 잠깐만. 너 진짜 잘 달린다. 속모르에게서 나는 달콤한 냄새는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위인의 피가 확실하다. 괜찮아? 위험했던 거야? 경찰에 전화를 하긴 했는데 이제 좀 멀리 왔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너무 오랫동안 피를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선물의 피냄새는 참기엔 너무 달콤해. 미안. 응? 아, 이건 내가 원래 피가 한번 나면 잘 안 멈춰서.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이러기 싫은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너무 달콤해. 예지모. 지금까지 내가 꾼 꿈들은 모두 예지몽이었다.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은 먼저 줄게. 진짜 미안해. 찾았니? 네? 위인의 피. 너라면 찾았을 텐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조심히 학교 잘 다녀와라. 네.
내 말이 맞지? 네. 연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그걸 진행하기를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도착한다고 합니다. 아, 왜 먼저 갔어? 같이 가기로 해놓고. 세상에 하나뿐인 손수건을 만드는 거야. 수행평가에 적용되니까 대충 하지 말고. 뭘까? 대체 뭐지? 진짜 뱀파이어라도 되는 건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그 약은 또 뭐고? 뭐해? 어? 그래서 그렇게 잘 달렸던 건가? 뱀파이어면 막 나이도 엄청 많고 그런가? 그렇다고 하기엔 저렇게 하얗고 예쁜데. 아! 괜찮아? 어루야, 그렇게 골무를 열 손가락에 다 끼고 있으니까 손이 말을 안 듣지. 얘가 피가 나면 안 멈춰서 그래요. 야, 어디 보자 보자. 야, 진짜 안 멈추냐? 진짜. 여기 봐봐. 아, 얼른 양호실 다녀오고 나머지 사람들 하던 거 계속. 1년 동안 흘릴 피를 어제 오늘 다 흘리네. 왜? 잘 안 돼? 어, 아니, 배고파서. 곧 점심 먹잖아. 참아. 그치? 참아야지. 다시는 절대 실수해선 안 된다. 어디가 좋아? 내가 아는 대로 갈까? 아니, 더 가까운 대로? Whatever. 귀엽네. 엄마의 내 스타일 만나서 좋다. 웃겨? 누가 웃겨? 좋으면서. 뭘 침대까지 가? 여기서 해결하면 되지. 왜? 그런 스타일 없어? 말하지. 나도 없네. 근데 다 좀 바느질에 소질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나보다 잘하다. 얼른 완성해서 매점 오빠 줘야겠다. 봐봐, 존잘이지. 너 약 안 먹었지? 먹었는데? 안 먹었나? 기억이 안 나네. 점심 먹고 밖에 잠깐 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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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일 있어? 아니. 맛있겠다. 근데 속으로 쟤 진짜 웃기지 않냐? 쟤 책 넘길 때도 페이퍼 컷 당할까 봐 골목 끼고 넘긴대. 뭐하냐? 어, 가. 뭐지?
어제 일에 대해 얘기하라는 건가? 아니면 설마 또? 여보세요? 너 빨리 안 와? 나 마음의 준비... 아니 화장실 좀 갔다 갈게. 진짜 가지가지하네. 이 냄새는... 벌써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 얘 냄새인가? 아니면 제발. 누구세요? 그럼 넌? 전 2학년 성모른데요. 귀엽네. 우리 잘해볼까? 네? 저 남자인데요. I don't care about what the sex is. 색... 색 뭐요? 놀라긴. 너 맛있게 생겼다고. 미쳤어? 너 누구야? 그만해! 연수야. 설렌서 오랜만이네? 나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너 찾아왔지? 내 50년 전 피앙세.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 어쩌냐? 아 쉿! 아직도 역겨운 짓 하고 다니는 건 그대로구나. 흡혈 아니고 탐닉. 그만해. 얘 약 먹이고 기억 지울 거니까. 여기 고장 났어. 수리해야 되니까 위층 가. 아, 뭐야, 갑자기요? 곧 종 치니까 가, 빨리. 근데 저 선생님 누구야? 몰라. 야! 너 어디 갔었어? 왜? 아, 매점 오빠 보러 가야지. 111매. 빨리.
수업 안 가게? 무슨 생각으로 온 거야? 너 때문에 온 건 아니야. 보고 싶긴 했지만. 그럼 왜 왔는데? 위인의 피 찾으러 왔지. 그런 거 여기 없어. 여기 있어. 누군지 몰라도 달달한 냄새가 나거든. 아직 속물의 정체는 모르고 있다. 아, 오늘 헌혈했다. 그럼 우린 다신 보지 말자. 나는 꼭 무사히 졸업을 해야 돼서. 노력해보겠지만 쉽지 않을걸? 그 남자랑 무슨 관계지? 진짜 약혼 남? 비를 A에게 제공하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중요하다. 저 텀블러엔 뭐가 들어 있을까? 너도 남자구나? 야, 너 뱀파이어 본 적 있어? 이 새끼 말 돌리네. 아, 트와일렛에서 나오잖아. 아니, 실제로. 요즘 많이 힘드냐? 아니. 만약 물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뭘 어때? 뱀파이어 되겠지. 수고가 많으시죠? 아, 네. 아까 매점에 온 그 존잘남 누구야? 어? 아, 아무도 아니야. 뭐 길 물어봐서 알려줬어. 그래? 심각해 보이던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 오늘 먼저 간다. 왜? 어디 가는데? 아빠 가게. 웬일? 아빠 가게 가기 싫어하더니. 갈게. 아, 너희라 하면 그냥 줘, 그냥! 아, 이 새끼 이거 진짜 푹 빠졌네? 쟤? 흰색 백팩? 아, 그래, 쟤. 야, 쟤 졸라 차가워. 아, 송모루, 너 미쳤냐? 쟤 내가 먼저 좋아했거든? 아, 진짜 뭐라는 거야. 야, 그래, 호섭이도 연서 좋아한다고. 우리 지켜야지. 배신자야? 야, 그만해. 야, 너 키 크면 다야? 진짜 섭섭하다. 아, 왜 삐졌어? 남자가 삐져가지고. 저것들이 이놈의 인기는. 혈액형 별로 피냄새가 다 다른 거 알아요? 아니요. 화학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이대별로도 냄새가 다르죠. 어떻게 다른데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상쾌한, 그러니까 B형, 그리고 헤모글로빈 숙성도를 보아 20대 후반? 근데 술, 담배를 안 할 거야. 향이 강해. 삐형이 제일 내 스타일인데. 학교에서 이것 좀
전해달라고 해서. 대체 어떻게 알고 왔을까? 우리 학교에 위인의 피가 있다고 확신하는 표정이었는데. 응, 연서야. 윤추, 혹시 아빠가 부른 거예요? 아니요. 좀 이따 전화할게요. 아. 너 뭐야? 여기서도 이러고 다니는구나. 하. 너? 너씨 그때 뉴욕에서 나 쓰레기통에 쳐박고 갔지. 내가 그때 샤워만 100번을 넘게 했는데. 잘 됐네. 그럼 좀 변했어야지. 난 꼭 갚아주는 성격이라. 여기서 몇 명 뵀어? 흡혈 아니고 키스 또는 탐닉. 늑대 인간은 성욕이 없나? 잠깐 스톱. 근데 교황청 사는 개가 고등학교에 왜 있어? 위인의 피 진짜 그 고등학교에 있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도현진. 또 허튼 수작 부리면 그땐 쓰레기통으로 안 끝난다. 늑대 인간은 어떻게 이겨하나? 못 이겨. 그니까 포기하고 얌전히 좀 살아. 그럼 소년설 아는 애도 알아? 걔는 말썽 피울 타입은 아니니까. 연서도 건들지 말고. 뱀파이어들의 평화를 위하는 말이지? 내 아쿠녀라서 미리 경계하는 거야. 그니까 그 블러드바가 진짜 BLOD P바라고? 이것도 블러드 와인이야? 진짜 피잖아. 보통은 인간 피를 마셔. 그리고 뱀파이어들은 네 피를 가장 마시고 싶어하지. 근데 넌 왜 동물 피만 마셔? 인간 피 역겹잖아.
이게 재밌어? 네가 위인의 피란 게 밝혀지면 너 어디 끌려가서 피만 뽑히다가 죽어. 여기저기서 달려들어서 너 평범하게 살지도 못해. 그러고 싶어? 죽을 때까지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조용히 살아. 너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다리느라 목 빠진 줄 알았잖아. 나가 당장.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건데?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보는 거 어때? 미친놈이. 저예요. 윤치 안 나가면 제가 나가려고요. 다시 결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로 지내면 괜찮잖아. 성마루 위인의 피 한 세기에 나타날까 말까 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걔 아닌데? 근데 왜 물었어? 네가 아무나 호프라고 다니는 애는 아니잖아. 변명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의심을 피할 수 있을지 도저히. 안녕하세요. 회장님은 먼저 드시고 일찍 나가셨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가 치우구나. 그 회장님 친구분 아들. 네. 밥 금방 줄게. 나 어제 늑대 인간이 때려서 아파. 늑대 인간? 너도 곧 만날 거야. 하루 자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근데 잘 됐다. 아, 안 그래도 이렇게 큰 집에 사람 없어서 적적했는데. 연서도 친구 생기고 좋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귀찮게 하지 말고. 진짜 서럽다. 그래도 한때 한입을 덮을 뻔한 사이인데 이렇게나 정이 없어서야. 승모를 위내 피 아니야. 나도 착각해서 물었던 건데 아니었어. 나도 찾는 중이야, 누군지. 왜 웃어?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내가 확인해보면 되지. 그치? 죄송해요. 저 오늘 학교 일찍 가야 돼서. 갔다 와서 먹을게요. 아니, 맛있는 걸 누구? 제가 다 먹을게요, 아줌마. 근데 연서 원래 거짓말을 못하나 봐요? 글쎄, 그런 편이지. 밤새 생각한 변명이 고작 저 정도라니. 귀엽네. 어? 아니에요. 잘 먹겠습니다. 어이, 손연서! 같이 가야지. 너 뭐 하자는 거야? 글쎄. 아니, 하지마, 오지마.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니야. 진짜 개지루해. 너 개라는 말도 모르지, 요즘 애들은. 그거 알아? 잘생기면 다 돼. 손잡고 갈까? 나랑 학교에서 아는 척하면 진짜 죽는다. 왜? 대한민국은 동거 뭐 이런 거에 네거티브 하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난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조심 좀 하자. 우리 나이 정도 됐으면 차 타고 가야지. 이게 뭐냐?
누가 쳐다본다? 그래. 이러면 진짜 곤란한데. 근데 어제가 전잘라면 또 안 오려나? 누구? 왜 너한테 길 물어봤다던 사람? 왜 학교 와서 길을 물어보지? 누구 오빠인가? 자, 다들 자리에 앉고. 오늘 전학생이 왔다. 인사할래? 안녕. 난 윤지우라고 해. 뭘 좀 찾으러 왔는데 그때까지 잘 부탁해. 그래, 지우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으니까 다들 잘 챙겨주고. 그럼 저기 빈자리 가서 앉으면 되겠다. 제가 원하는 자리 가서 앉아도 돼요? 그래. 내가 얘랑 아는 사이라 물어볼 게 좀 많은데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 따뜻할 거야. 아, 요즘 날이 좋아서 수업 시간에 조는 사람이 많은데 공부하다 조는 건 좋은데 대놓고 겁. 나도 마셔도 돼? 꺼줘, 동물피니까. 그리고 오늘 청소 시간에 분리수거 하면서. 너 이제 어쩌냐? 제 개존 자리인데 저 새끼 남자 좋아해. 1교시 수업 준비 잘하고 조회 끝. 어? 아, 그리고 우리 반은 내일 헌혈한다. 헌혈을 하게 되면 송모르가 위인의 피란 게 밝혀진다. 아니, 쟤 뭐야? 몰라, 나도. 어제 걔잖아. 쟨 너 안 돼. 아, 수정아. 쟤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어? 그건 아니고, 사실 알던 사이야. 아빠 친구 아들이래. 미친. 나 그럼 쟤랑 밀어줘. 응? 그렇게 좋은 애 같진 않던데. 그러다 너 상처받으면 어떡해. 야. 우리 나이에 뭐 결혼할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럼. 진짜지?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다. 저 윗사람들은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걸 저주하는 게 분명하다. 우리 구멸이지? 내가 연서 비밀 알려줄까? 아니. 아, 이미 알고 있지, 참. 이거 이상한 냄새 나. 와인 같기도 하고. 우리 미성년자인데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냄새 이상한데? 야, 걔 이거 맨날 들고 다니는 거잖아. 뭔데 이거? 뭐 존나 빨갛네. 뭐야? 왜 남의 걸 함부로 만져? 그게 아니라 전 학생이 이거 이상한 냄새 난다길래 맡아본 건데. 왜? 맛있는 거면 좀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혼자만 마시길래 난 궁금해서. 너 이거 진짜 와인이야? 야, 대박이네. 너 학교에서 술을 마셔? 그런 거 아니거든? 그거 연서 보약이랬어. 마셔보든지. 예민하게 보니까 더 궁금하네. 알았어, 내가 마셔볼게.
한약이네. 아, 써. 쟤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단 말이야. 아, 맞다.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가셨대. 아, 그래서 니피가 그랬던 거구나. 연수야, 나 내일 헌혈 괜찮을까? 들키면 나 진짜 피 다 뺏기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안 그러도록 해야지. 잡혀도 안 그럴 수도 있고.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치? 내가 그랬지. 그럼 혹시 걸려서 내가 물리는 상황이 오면 차라리 네가 물어줘. 쟤보단 네가. 연서야, 난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은 없어. 그렇게 안 만들 거니까. 내가. 고마워. 왜? 넌 키도 큰데 성격이 왜 그래? 성격? 성격이 어떤데? 응? 그니까 애 같아. 4형제 중 막내라 그래. 연서가 처음으로 웃었다. 오빠 이름이 뭐예요? 나는 현재. 도현재. 철원입니다. 하나만 샀는데. 친구랑 나눠 먹어. 야, 어떡해? 저 오빠도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응? 무려 500원이나 하는 얼몽을 하나 더 줬다니까? 그러게. 그래서 야, 삐졌냐? 야, 뭐 10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런 일로 삐지고 그래. 야, 알았어. 안 그럴게. 아, 다시는 안 그럴게. 순연서, 내가 준 얼봉 잘 먹었어? 너희 누군지 모르지? 야, 얘 늑대인간이야. 저번에 나 때렸던 애. 가까이 하지 마. 이거 완전 폭력적이야. 너 내가 은근 둔하다. 늑대 인간을 못 알아보면 어떡해? 이렇게 위험한데. 얘가 더 나빠. 얘 진짜 질나쁜 애야. 사람 앞에 대고 말이 너무 심하네. 그리고 우리 약혼한 사이. 거짓말하지 마. 너 약혼 깨진 거 내가 다 알고 왔어. 그건 또 언제 알아보셨대? 본 지 1년 만에 인사하네? 미안해, 일부러 숨기려던 건 아닌데. 저기 죄송한데 제가 누군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 지금 뱀파이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고 있고. 뭐 아실 수도 있지만
무사히 졸업해야 거지 같은 와인 감별도 안 하고 냄새도 안 맡고 인간피도 안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웬만하면 아는 체도 하지 말아주세요. 여보세요? 연서야, 너 지금 어디야? 여기 해성공원이요. 왜요? 중요한 일이야. 거기로 갈게. 윤치요? 안녕하세요. 실제로는 처음 뵙네요. 그쪽은? 연서 친구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위인 와인이 있는데 똑같은 게 경매에 나왔어. 둘 중 하나는 가짜란 소린데. 그래서 연서 네 감별이 필요해. 저기. 괜찮아요. 저도 늑대 인간이라. 그리고 와인 경매장이면 가야 할 의무도 있고요. 알다시피 저는 외국에 오래 있어서 한국 경매장이 매우 무척 궁금해서요. 이걸로 갈아입어, 연서야. 미안하다, 너한테 또 이런 일 시켜서. 강비서님이 왜요? 괜찮아요. 나도 이거 좀 빌리자. 내가 왜? 로큰롤의 전설, 로큰롤의 왕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기 전날 뽑은 피로 만들었다는 이 와인이 오늘 경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년 번호 15787. 이 와인은 현재 업계 1위에 빛나는 킹스턴 와이너리에서 제공한 와인으로 특별히 VIP 뱀파이어들을 위해서 이 경매에 준비해봤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올렛 와이너리 대표 손하석입니다. 저희 바이올렛 와이너리도 20년 전 미국에서 직접 공수한 같은 1년 번호의 엘비스 프레슬리 와인을 갖고 있습니다. 1년 번호가 같다면 둘 중 하나는 가짜란 소린데. 뭐 그런 셈이죠. 그래서 와인 감정을 요청합니다. 마침 저기 저희 쪽 24가 왔네요. 바이올렛 와이너리 전담 소믈리에입니다. 직접 저희가 와인을 감정해보겠습니다. 되게 예쁘네. 그러게. 넌 대체 왜 따라와? 네가 워낙 질이 나쁜 애니까? 그건 너 아니야? 너 오빠 얻고 싶어? 자기, 여기선 좀... 야. 제 하프라며? 그니까 순수 혈통도 아닌데 지가 알면 뭘 한다고.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좀 없어 보인다 쟤. 저희 쪽 와인은 새콤달콤하면서 짭조름하고 오묘한 맛의 향과 헤모글로빈의 숙성도를 보면 42세의 약물 남용과 당뇨를 달고 살았던 엘비스가 확실합니다. 제가 이 킹스턴 와인의 감정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감정을 의뢰해도 될까요? 위조품은 저희 쪽도 좀 곤란해서.
맛이 아닌 인물의 유명세로 값을 측정하는 와인을 감별할 땐 맛을 파악하는 것만큼 그 인물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저 남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픈데 해봤자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이 와인도 마찬가지로 혈당이 높을 때 생기는 짠내, 그리고 백인 특유의 달달함. 42세.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바로 여기 이 바이올렛 와이너리 와인에는 백인 금발 특유의 단향이 납니다. 하지만 엘비스 프레슬리는 흑발이죠. 따라서 이 와인은 가짜입니다. 뭐야 쟤? 장난하나? 진짜 개쪽이다. 저기 죄송한데 뭐예요? 아 실수. 이왕 이렇게 된 건 시끄러워서 그런데 좀 닥쳐요. 말씀 잘하셨어요. 인물의 유명세로 값이 측정된 와인인 만큼 인물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미국의 요청에서 받아온 엘비스 프레슬리의 신상 정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만큼 외모에도 많은 신경을 썼어요. 자신의 여드름을 가리기 위해 두꺼운 메이크업을 했고 눈을 강조하기 위해 아이섀도우와 마스카라를 사용했으며 남성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짙은 금발을 항상 검은색으로 염색했죠. 즉 금발 특유의 단향이 나지 않는 이 와인은 가짜입니다. 말도 안 돼. 너 뭐야? 내가 마스터 소믈리에인데. 전 그랜드 마스터 소믈리에 손연서입니다. 잘 지냈나?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만. 워낙 바쁘시잖아요. 여전히 잘생겼어요. 잘 부탁하네. 우리 연서도.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꼬셔보겠습니다. 아! 뉴욕? 여기까지 온 거면 윤치우 때문이겠네요? 그냥 여전히 친한 친구 정도입니다. 그럼 이만. 넌 와인 감별 싫다면서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맛있는 거 해줄까? 됐어. 왜? 오늘 뭐 있었으니까 선물 주는 건데. 누구 덕분에 혼자 산 지가 오래돼서 요리도 잘해. 뭐 이 정도면 사기캐 아니야? 사기캐가 아니라 사기꾼이겠지. 뭐? 너 진짜 날 보고도 안 설래? 이렇게 잘생긴 내가 가까이 있는데? 전혀. 나 승부욕 강해. 왜 자극시켜? 나 매력적이야. 아니야? 세긴 세구나. 오버하긴. 왜? 뭐야? 화해 손길. 네가 만든 거 안 먹어.
아, 먹어줘. 아, 나 네 앞에서 자꾸 오리광 피우고 싶어. 연서야! 야, 손연서! 도시락이랑 철분제. 눈을 헌혈하잖아. 얘 달달한지 숨겨야지. 고마워. 근데 너 카톡은 뭐야? 어? 카톡 뭐라 보냈냐고. 그게 갔어? 삭제했는데. 타고 갈래? 코앞인데 무슨. 그리고 오늘 체육 시간에 미친 듯이 운동해. 알겠어? 나 딴 냄새 싫어하니까 적당히 하자. 싫은데? 너 이길 건데? 나 왜 이렇게 저기 많냐? 야, 자리 좀 바꿔줘. 너가 손모루랑 치면 안 돼? 내가? 아, 너 치유랑 친하다며. 야, 성모루, 네가 웬일이냐? 네? 너 몸 다친다고 평소에 달리기도 안 하던 놈이. 이제 좀 달라져 보려고요. 그래? 그럼 창고 가서 배드민턴 공 좀 더 꺼내와라. 네? 빨리. 좋다고. 연서야,
티나잖아. 아파. 그래도 달달한 냄새 많이 지워졌네. 진짜? 잠깐이겠지만 아마 윤치는 모를 거야. 자, 수업 끝내자. 홍모로 데리고 와. 설마. 뭐야? 왜 그러고 있어? 아, 얼굴은 왜 또 빨개? 밖에 하늘 부서 자는데 빨리 나와. 넌 뭐라고 빠졌어? 빈혈 심하다고. 다음 학생 들어오세요. 뭐해? 체력이 좋아야 공부도 하지. 고3 얼마 안 남았잖아. 언제부터 공부했다고? 근데 우리 결혼하면 쿼터 뱀파이어가 나올까? 그냥 뱀파이어가 나올까?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확인하고 싶지 않아? 죽는다 진짜. 드디어 속모로 피를 확인하겠네. 합법적으로. 어제 와인 냄새를 너무 맡았나? 그때 그 누구네요? 아, 혈액 냄새 이제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이후로 유심히 맡아봤거든요. 그래요? 그럼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잠시만요. 이것만 좀 전달하고 올게. 이게 됐지. 저 갈게요. 뭐예요? 아, 연서가 갑자기 도시락을 싸달라네? 그것도 미역 반찬으로만? 앉아, 밥 먹게. 미역으로 기초 대사량을 높여 헤모글로빈 농도를 낮춘다라. 연서가 생각보다 더 똑똑하구나. 송무루, 갈 데가 좀 있는데. 나 바빠. 공부도 하고 심부름도 해야 돼. 연서랑 관련된 일인데? 윤치우에게 들킬까봐 송모루의 피를 먹었다는 건 사실 변명일지도 모른다. 소년서?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니 윤치우가 그니까 네가 위험할까봐. 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네가 위험한 거잖아. 아, 너 바보야? 지금 네가 네 발로 뱀파이어 속으로 들어온 거라고. 뭘 또 그렇게까지 반응해. 우리 그냥 동거 중이고 그 동거 중인 집에 친구 놀러 온 것뿐인데. 동거? 이 미친놈이 진짜. 인간 앞에서 추한 모습 보이기 싫다니까
넌 내가 만만하지? 아니라고는 못하지. 너 아프잖아. 그만해 연서야. 확인만 해보겠다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네가 수만 안 썼어도. 네가 확인해서 어쩔 건데. 그냥 알고 있는 거지. 동족끼리 정보 공유. 송모르, 네 몸에 어떤 피가 흐르는지 알고 싶지 않아? 그만해. 연서 곤란하게 하지 마. 나도 자꾸 이러면 가만 안 있을 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인간 주제. 내가 이래서 인간을 싫어해. 주제를 몰라. 윤지야! 손에서 이 자세 설레는데? 우리 다시 잘해볼까? 손은서, 너 늑대 인간이 때린 것보다 더 아파. 그러니까 앞으로 까불지 마라. 놀랐으면 미안. 그러니까 이런데 왜 와가지고. 아니야, 네가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지. 알았어, 다시는 안 그렇게. 이제 무서워서 그러지도 못하겠다. 얼음 다 녹은 것 같은데. 또 해줘. 진짜 안 한다고. 얘 피 냄새 맡아봤어. 아닌 거잖아, 그치? 잠깐 미안. 근데 내 앞에서 앞으로 연서 걱정하지 마. 알다시피 우린 동족에다가 사형까지 있는 사이라 애틋해. 그리고 넌 우리한테 너무 연약한 인간이고. 동족, 그게 중요해?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런 건 필요 없어. 진심이 중요하지. 그리고 너네 이미 오래전에 약혼 깨졌잖아. 깨진 유리 붙이는 게 원래 더 어려운 거고. 과연 그럴까? 안 그러려고 했는데 네가 까불어서 안 되겠다. 그만해. 왜? 너가 추각이 민감한 애들은 더 참기 힘들 텐데. 우리 그냥 같이. 그만하라고! 아니야, 나 괜찮아. 괜찮은데. 아빠한테 말하지 마. 부탁이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너도 알잖아. 미인의 피가 밝혀지면 속물 인생은 끝이야. 나폴레옹처럼 거래해서 권력을 가질 수도 있잖아. 우리 엄마는 아빠한테 평생 피를 줬어. 하루가 멀다하고 창백해지는데도 아빠는 돈과 권력에 미쳐서 엄마는 이용만 당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엄마를 뱀파이어 만들어달라고 빌고 또 빌었는데. 위인의 피가 뱀파이어들 손에 들어가면 결국 끝은 인간의 죽음밖에 없어. 너도 알잖아. 난 누가 슬퍼 보이면 약해지더라.
내가 데려다 줘야 하는데. 내 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넌 인간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는구나. 뱀파이어로 살면 인간의 몇 배를 더 살아야 돼. 피도 마셔야 되고. 어차피 들키면 죽는다며. 나 들켰잖아. 네가 나 뱀파이어로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야? 난 못해. 왜? 난 하프거든. 엄마가 인간이라. 내가 연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미안해. 너도 힘들었을 텐데 이상한 말 했어. 피자 먹으러 갈래? 사실 꼬르륵 소리 들었어. 아빠는 어땠을까? 손하석처럼 똑같이 이용했을까? 나는 말했듯이 사람 중 막내라. 집안일도 잘하고 눈치껏 챙겨주는 것도 잘하고 참는 것도 잘해. 아이고, 남자친구가 엄청 좋아하나 보네. 아, 저희 그런 건 아닌데.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 쫓아다니는 거? 아, 이 정도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괜찮구만. 학생, 인기 많지? 아니에요. 사장님도 멋지세요. 아이고. 저희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아니 뭐 서비스 챙겨줄까? 어? 뭐 콜라 사이다? 뭐 콜라 콜라. 윤치우는 내가 잘 막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연수야, 생각해보니까 네가 환하게 웃는 걸 못 본 것 같아. 행복하단 생각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어쩔 땐 나도 망설여. 웃었다. 난 그저 너란 사람이 좋은 건데. 그래도 네가 너무 좋아 나 용기 내볼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헷갈리지 않는다. 그냥 어느 순간 알고 있다. 나 얘를 좋아하는구나. 매점형? 어, 들켰네. 송무루, 넌 빨리 집에 가. 나 괜찮아. 너 위험하잖아. 피가 없어요. 맞아. 뱀파이어 짓이야. 최근 들어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서. 비영 최상급.
근데 알코올 냄새가 나요. 만취한 상태였나 봐요. 여긴 또 예지몽인가? 알코올 냄새? 왜 술에 취한 사람의 피를 모두 가져갔을까요? 여기서 마주칠 줄은 몰랐는데. 연쇄살인이면 몇 명이나 죽은 거예요? 다섯 명? 아마. 이제 곧 기사가 뜰 거야. 뱀파이어 존재는 숨기겠지만. 연서 너 말대로 피해자들 전부 B형 최상급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야. 근데 알코올은 몰랐던 얘긴데. 많이 놀랬어? 난 뱀파이어는 아니고 늑대인간이야. 아, 네. 연서랑 그새 친해졌구나. 둘 다 조심해. 흉흉한 세상이잖아. 연서야, 나 폰 번호 좀. 경매장에서 봤는데 소년서 잘 컸던데요? 잘 컸지. 생각보다 더. 킹스터 쪽 소믈리에도 꼼짝 못하던데 우리 쪽으로 붙는다면. 그러게. 그럼 좋겠다. 잘 꼬셔보세요. 그럼 이제 위인의 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차지해야지. 계획은 있으세요? 계약을 맺으려고. 계약? 무식하게 잡아놓기보다는 적당한 대가를 주고 우리와 독점 계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살인사건으로 교황 중 분위기가 안 좋아요. 여차하다간 당분간 와인 사업이 모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도현재 만났어요. 눈치챈 것 같던데요. 빨리 해야겠네. 참, 아버님, 아니, 윤이사님 일도 범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신경 쓰지 마. 학교 안 가도 괜찮겠어? 이거 해결하는 게 먼저니까요. 연서 너 말대로 피해자들 전부 만취 상태였어. 야, 그거 들었어? 연쇄살인? 그래, 비용만 벌써 다섯 명 죽였다며. 어떡해, 나 B형인데. 아씨, 나 어떡하냐? 나도 B형인데. 뱀파이어도 아니고 무슨 피가 하나도 없댔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아 진짜 개무서워. 뭐 신종수법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소년사랑 윤치 오늘 안 와? 연서 오늘 아프대. 오빠는 오늘 매점 안 가도 돼요? 연서, 네가 오빠라고 불러준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친해 보인다,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드라이한 와인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대형 와이너리가 시장을 점령하게 되면서 드라이한 와인은 보관법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종적을 감췄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한 와인을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한 가지는
가열법으로 피를 오랜 시간 저어야 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인간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것. 술을 마시게 해서 수분을 사용하는?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려면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한데, 그럼 만취한 사람의 피는 드라이해지죠. 그럼 드라이한 와인을 판매하는 곳이랑 연관이 있겠구나. 고마워. 덕분에 엄청 큰 힌트를 얻었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나서. 용의자는 있어요? 증거는요? 왜 아직까지 못 잡는 걸까요? 저거 다 먹을래? 괜찮아요. 사실 계속 말 걸고 싶었는데 너가 부담스러울까봐 못 그랬어.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 거기 둘! 둘이 뭐해? 어이가 없네. 너 날라리 일진 뭐 그런 거야? 왜 학교를 빠져? 진우, 넌 뭔데 또 둘이 이러고 있어? 너 설마 미행했어? 웃기고 있네. 나 여기 비즈니스 잡았다가 물 놓고 가서. 아니 둘이 여기 왜 있냐고. 네가 알아서 뭐하게. 넌 갈 길이나 가. 완전 섭섭하다 진짜. 은서야, 밥 먹을래? 아 밥을 왜 먹어? 아 나도 먹어 같이. 아니 늑대야. 늑대 중에서도 완전 늑대. 먼저 들어가. 네가 먼저 아는 척을 다 하고 웬일이냐? 드라이 와인. 아빠가 한 거예요? 뭐? 연쇄살인 아빠가 한 거잖아요. 지금 뭐라는 거야? 저 기억나요, 3년 전. 아빠가 먹어보라고 했던 그 드라이 와인. 내가 뭐하러 그런 일을 하겠냐? 엄마가 죽은 후로 위인의 피가 없으니까 이제 드라이 와인으로 사업을 키우려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 정도 있으면 됐지. 대체 얼마나 더 만족하실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않고 퍼붓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어? 아쉬우셨죠? 제가 위인의 피가 아니라서 아쉬우셨잖아요. 엄마처럼 똑같이 피 뽑아 이용해 먹고 서서히 죽였어야 하는데! 정연사! 넌 대체 언제 처리를 해? 너 같은 인재는 내 옆에만 있으면 돈이고 명예고 다 가질 수 있는데 대체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야 이 연연해서! 자꾸 헛소리 짓거리면서 일 방해할 거면 곧 교황청에서 늑대 인간이 찾아올 거예요. 아빠라고 다 말할 거라고요 제가. 야! 윤치우! 비켜! 떨어지라고!
비켜! 눈은 하얗고 차갑다.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눈은 마치 사계절에 한 번 찾아오는 선물 같은 존재. 분노가 차오르니 시상이 절로 떠오른다. 뺏기지 않을 거야, 윤치우. 들어가기 싫다니까. 회장님, 너 나가고. 바로 나가셨어. 가만히 있어. 너 뭔데? 너랑 함께 있었던 그 간호사가 죽었어. 그 사람도 B형이었고.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은서야, 윤치우랑 둘이 해결할 일이 좀 있어서. 오빠 확실해요? 오빠? 뭐야? 진짜 인간이라도 된 거야? 미쳤어? 넌 이 상황에 제발 좀 닥쳐. 자, 뒤져. 다 뒤져. 내 소중한 담요한테 왜 그러냐. 이게 아닌데. 그만하세요. 우리 아빠가 범인 같으니까. 내가 알아볼게, 은서야. 일단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데. 니네 아빠 아니야. 네가 어떻게 알아? 넌 감이 없잖아. 내가 워낙 관상을 잘 봐서 말이지. 그딴 말 같지 않은 소리 할 거면 꺼져. 우리 연서는 왜 이렇게 말이 거칠까? 야, 너 아닌 거 확실해? 못 들었어? 나 계속 얘랑 같이 있었다고. 제가 아빠가 만든 드라이 와인 마셨어요. 그것도 비형. 기억나요? 그러니까 위인의 피는 예고 지우는 알고 있었다. 네, 집에 셋이 함께 있었을 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윤치우가 뒤로 꿍꿍이를. 우리가 먼저 찾는다.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알면 연서가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을 텐데. 연서는 아직 멀었어. 더 강해져야지.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늑대 인간은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한다던데 그런 건 없어요? 이미 변했다 왔지. 너 인간 피 싫다며. 동물 피. 갓 잡은 거라 신선할 거야. 늑대로 변해서 잡았어요? 그럼? 이걸 왜 절 줘요? 그냥 뭐든 주고 싶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조사해서 밝혀낼게. 뭐가 됐든. 못 봐주겠네. 줄 게 없어서 동물 피를 주냐? 넌 좀 빠져. 그리고 말해봐. 언제부터 오빠야? 나한테 안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이게 뭔데? 갈게, 연서야. 연락할게. 연락을 왜 해? 나한테 해! 너 왜 그래? 진짜 미친 거야? 아, 그래. 아, 나 진짜 미친 건가? 아, 몰라! 연소영, 연소야, 뭐해? 연소야, 잠깐 나올래? 교복과 망토, 갈색 워커, 꿈에서 봤던 것과 똑같다. 내가 진짜 예지몽을 꾼 거라면. 연수야, 나 지금 못 나가. 무슨 일이야? 나 뭘 봤어? 나 지금 꿈에서, 그러니까 내가 꿈에서 살인사건 장면을 봤는데. 응? 그때 본 것 같았는데 지금 보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누가 쫓기고 있는 것 같아. 잘 안 보이는데 무슨 망토를 걸치고 있어. 너 지금 어디야? 여기 해성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김수정? 또 어디가? 순아서, 뭔 일 있어? 몰라. 손모르가 망토를 봤대. 망토? 왠지 위험한 것 같아. 아, 말이 되냐? 변태 같은 놈이 B형만 노린다며. 손모르 B형 아니잖아. 수정이가 B형이야. 술 취한 인간만 해친다잖아. 걘 아직 술 마실 나이도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가봐야 돼. 같이 가. 어딜 혼자 가려고. 아, 부두제. 살려주세요! 야! 너 뭐야? 손모라. 나도 뱀파이어다.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는 게 좋을걸? 비키라니까! 네가 그 속머로구나. 머루야! 수정아, 괜찮아? 야, 소년서. 너 왜 여기 있어? 경찰 신고했는데 손모로 잡혀갔어.
알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윤지우, 넌 또 여기 있어. 속마루 잡혀갔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눈을 감고 떴는데 없어. 그 망토 입은 개새가 잡아간 것 같아. 그게 삐용이야? 어떡해. 미안해. 많이 놀랐지. 뱀파이어?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너 진짜 뱀파이어라고? 너도? 어, 나도. 미안해. 말도 안 돼. 그런 게 진짜 있구나. 역시 인간이 이렇게 잘생겼을 리가 없는데.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그럼 속마루 어떡해? 속마루, 나 좋아해서 이까지 쫓아온 것 같은데 연쇄살인마한테 잡혀간 거야? 하,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아. 사냥개가 탈세도 하나. 500원짜리 얼룩 몇 개 팔아서 이런 차를 어떻게 사? 연쇄살인범을 잡았는데 너를 납치는 살인범 짓이 아니야. 살인범 누구예요? 아버지 아니고 새로 개업한 레스토랑이었어. B형 드라이와인을 시그니처로 판매하는 곳. 거기서 살인마를 고용한 거고. 그럼 속마루는? 뭐야? 누가 데려간 거야? 갑자기 또 다른 뱀파이어가 나타나서 싸우다가 머루를 데려갔다고 진술했어. 인상착의 가지고 찾는 중인데. 아, 되게 특이한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했어. 특이한 목걸이? 혹시 V자 모형이라 했어요? 맞아. 어떻게 알아? 윤치유, 네가 말했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희 바이올렛 블러드바로 가요. 뭔 소린지 말해! 강비서님이 데려갔다고! 네가 알려줬잖아! 네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뭔데! 위네피처 드릭 아빠가 너 부른 거잖아.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은서야, 우리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머리부터 젖자. 빨리 블러드바로 가요. 누구세요? 이제 정신이 드는구나. 연서 아빠니까 긴장하지 마라. 내가 아주 솔깃한 거리를 제안할까 하는데 혹시 나 벌레왕이라고 아나? 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누구랑? 연서랑? 연서는 인간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 위험할 거 하나도 없어. 비만 준다면 네가 원하는 권력과 돈을 선물해 줄게. 필요 없어요. 저 그리고 환혈했어요. 어제.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어? 미안한데 이렇게 된 이상 네 허락 따위는 필요가 없지. 속마루, 여기 있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연서야. 비켜요. 이거 그냥 거래일 뿐이야. 속마루 연쇄살인범한테 잡혀갈 뻔했어. 그거 내가 구해준 거야. 이거 우리가 킹스톤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난 그런 거 상관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늑대 인간이랑 뱀파이어 둘을 감당하기는 힘들 텐데. 지금 들어가면 싸움만 더 커져. 나중에 조금 이따 들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연서 좋아하니까? 걱정 마. 이 정도 피는 건강에 유의하지도 않아. 현수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언젠가 너도 나한테 감사할 날이 올 게다. 그거 빼세요, 당저. 보다시피 우리는 거래를 한 거야. 뭐 하는 짓이야? 달달한 향기가 위인의 피 중에서 최상급인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연서야, 나 괜찮아. 너 바보야? 내가 우리 엄마에게 안 해줬어? 이렇게 평생 피 뽑히다가 죽는다고! 니네 엄마는 아프지만 않았어도 죽는 일까지는 없었다고 대체 몇 번을 얘기해! 아직도 엄마가... 야, 너 삐영인데 안 잡혀갔네? 아이. 아, 어제 한 명 또 죽었대. 야, 어제 죽은 사람 우리 학교 왔던 하늘채 간호사 쌤이래. 응? 아, 존나 무서워.
싫어 진짜. 그거 졸라 뱀파이어 지랄이잖아 미친 새끼들. 아이 무슨 소리야 세상에 뱀파이어가 어딨어. 야 있을 수도 있지. 원래 뱀파이어 안 늙잖아. 아 끔찍해. 근데 솔직히 소년사 같은 얘 좀 이상하지 않아? 저번에도 텀블러에 뭐 이상한 거 담겨있다고 그랬잖아. 그것도 그렇고 얘가 뭔가 하얗고 말도 없고. 듣고 보니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연서가 뱀파이어면 이거 다 말해서 연서한테 너네 다 물어가라 하면 되겠네? 지금 친구라고 편드는 거야? 오늘 걔가 학교를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근데 왜 연서한테만 그래? 전학생 윤출도 안 나오고 또 송머루도 안 나왔는데. 그만해.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 니네 애들이 왜 그러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기야? 증거는 다 수집했고 기소도 다 끝났고. 미안하다 오해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어떻게 사냥개를 해? 아니 못 본 척한 건가? 뭐? 담당. 너 복수하러 왔다며 이대로 떠나도 괜찮겠어? 불러와. 이제 다 모르겠다. 난 뭐든 합법적인 일이라면 상관없는데 연서만 다치게 하지 마. 1년 동안 웃는 걸 못 봤어.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사는 애처럼. 충고는 고마운데 내 앞에서 앞으로 연서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내가 더 걱정하고 있으니까. 가자. 속물어 깨어나는 거 봐야지. 나 손수건 잘 받았어. 너 일어나면 빨리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 미안해. 또 꿈인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괜찮아. 속머루 나 때문에 그런 건데 진짜 다행이다. 속머루 넌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달려들면 어떡해.
핏기 도는 거 보니까 완전 다 났네. 너는 괜찮아? 그때 그 사건은, 그니까 너가 이해하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모루야, 나도 이제 다 알아. 이 사람들 인간 아닌 거. 내 얘기도 들었어? 네, 윤치호한테 들었어요. 우린 깨어난 거 봤으니까 이만 나가자. 괜찮아요, 더 있으셔도 돼요. 아니, 연서 빼고 우리 셋 말이야. 아, 할 얘기가 있나? 그럼 그래요. 눈은 하얗고 차갑다.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눈은 마치 사계절에 한 번 찾아오는 선물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내게는 연서다. 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냐? 이런 걸 누가 좋아해? 너 시를 왜 연서한테 썼어? 됐어 됐어, 가자. 무슨 상황이지 이게 지금? 아, 어이없네. 뭐 이런 걸로 감동을 받아.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 그게 저건, 미안해. 연서야, 근데 여기 비싸지 않아? 나 때문이잖아. 이거 나야? 아니, 그... 앞으로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하지 마. 거기 진짜 좋은 거 맞아? 여기보단 뱀파이어가 살기 좋지. 스위스라. 또 거기 가서 뭘 배워야 하나? 연서한텐 말했어? 나약한 인간 좋다고 떠난 뱀파이어 나도 싫어. 거짓말하지 마. 아직 좋아하는 거 티나. 70년 후에 다시 나타나면 되지. 그때 속물어 죽을 거 아냐, 자연사. 야, 그거 진짜 나쁜 생각이다. 난 원래 악역이 좋아. 너처럼. 아니? 어? 넌 나 좋아하냐고. 그런 것 같은데?
가는 거야? 어, 나쁜 놈 너한테서 치워주려고. 무슨 소리야? 농담이고, 사냥개가 데려다 준다는데 가야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으니 당연히 뒤가 흐트러질 수밖에. 너 왜 그냥 가? 할 거 하고 가. 옛날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사랑 그거 제일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복수도 사랑했던 사람 위한 거니까. 한테서 벗어나서 네 인생 살아. 아빠가 그동안 많이 미안했다. 사업과 일에 미쳐서 네 엄마와 너를 처음 봤을 때 그 감정들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 자, 치우 네가 앞으로 바이올렛 와이너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둘에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욕심을 너무 부렸어. 누군가는 300년을 넘게 살아서야 돈과 명예보다 사랑이 중요한 것을 알았고, 누군가는 200년을 가까이 살고서야 사랑을 알았다. 속모로도 고3이라 공부하는데 질 수 없지. 할 수 있다, 하진서. 아자, 아자. 하진서. 어? 나도 너 좋아해보려고. 그게 갑자기 무슨... 나한테 직접 좋아한다고 해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거든. 그래서 내일 시간 되냐고. 아, 근데 나 공부는 마침 다 했어. 시간 돼. 그럼 내일 봐. 잘생기게 하고 와야 돼. 잘생기게 하고 오라고? 싸우지들 말고 잘 지내고 있어야 돼. 고마웠어요, 오빠. 이제 많이 웃고 지내, 은서야. 네. 오빠, 조심히 가. 나 오빠 믿어. 승모로랑은 어때?
좋아. 70년 뒤에 보자. 그때까지 나도 못 살걸. 뭐? 인간 피 안 마실 거라. 예, 갑니다. 친구 배웅해줬어요. 간다고요. 네, 회장님.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1위는 지켰잖아요. 어차피 이걸로 증거 넘기면 끝나. 송머루를 뺏기지 말았어야 됐는데. 어차피 바이올렛 쪽에도 윤치우 쪽에도 안 넘어갔으니 드라이와인을 가진 우리만 유리한 거지. 이번엔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쪽 드라이와인은 철저히 가열법으로 오랜 시간 저어 만들었다 홍보해.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레스토랑 쪽은 곧 나오는 겁니까? 레스토랑 사장은 곧 나오겠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뱀파이어는 아마 평생 지하 감옥에서 썼겠지? 괜찮아. 어차피 그에 마땅한 대가를 얻을 테니까. 이제 어쩌실 겁니까? 지금처럼 지낼 건데? 똑같이 둘 다 하면서. 너무 재밌었다. 그치? 다음에 또 와야겠다. 다음에 오면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그럼요. 그동안의 사랑도 너무 감사한걸요. 어머, 왜 꼭 마지막인 것처럼 말해? 맞아. 또 올게요, 사장님. 다음이 있겠지? 잘생기게 하고 와야 돼.
너 학교 갈 때 뭐 입어? 교복. 학원 갈 땐? 교복. 독서실이나 도서관 갈 땐? 교복. 그럼 교복 말고는 뭐 입어? 그냥 엄마가 사주는 거? 너 앞으로 나랑 만날 땐 내가 골라준 것만 입어. 어, 그래. 그럼 너가 원하는 걸로 한번 입고 나와봐.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보게. 어? 이건 어때? 너무 무난해. 이건? 과해. 이건 커플룩으로 입어도 예쁘겠다. 우리 아직 커플 아니거든? 근데 옷은 이쁘긴 하네. 그걸로 한번 입고 나와보든가. 저 아직 고등학생이라니깐요. 저도 아직 학생이에요. 93년생. 뭐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취직은 못하긴 했지만.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 03인데. 왜 수정아? 무슨 일이야? 아니 이 아저씨가 자꾸 번호 달라고 그래서. 아저씨. 제가 오늘 아침에 스킨로션을 안 발라가지고 이거 굉장히 푸석푸석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 랩에도 우리 학교 신입생들이 막 오빠 밥 먹어요, 오빠 밥 사주세요 막 이러면서 난리는 다 치고 다니는데. 네. 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사실 한국대 다니거든요. 심리학과. 여성분들 심리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쪽이 고등학생이라 아직 바깥에서 번호를 안 따여봐서 조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게 남녀 사이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스럽지 않죠. 다 큰 성인이신 형님께서 고등학생인 이 친구한테 번호를 묻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고 다른 남자가 남자친구 있는 여자한테 번호를 묻는 건 더더욱 그렇죠. 네. 남자친구? 아니 아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 남자친구 없다면서 요. 아니 왜 화를 내세요? 그냥 옷 사러 왔으면 옷이나 사고 가시죠. 갑자기 뭔 남자친구야. 우리 아직 커플 아니라니까. 미안.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 내가 맞다고 하기 전까지 우리 커플 아닌 거다? 어. 그때까지 기다릴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비켜봐. 내가 골라줄게. 그리고 나 또한 100년하고도 19이 지나서야 진짜 사랑을 만났다. 오늘 왠지 이 옷 입고 싶더라. 응? 무슨 소리야? 이거 꿈 아니다? 그래, 이거 꿈 아니지. 난 너 웃는 게 너무 좋아.